여러분, 도쿄에서 되게 예쁘고 산 옷을 사고 싶으면 고엔지로 꼭 가야 돼요. 나는 아빠랑 갔는데 가는 길은 신주쿠역에서 소부선 타면 고엔지까지 갈 수 있어요.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가게는 모드오프. 모드오프에서 되게 싼 옷을 찾을 수 있는데 열심히 구경하면 되게 이쁜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드워프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 귀여운 도넛 가게가 있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귀여워서 한 번은 갈만한 것 같아요.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팔이라는 쇼핑 거리가 있는데 되게 예쁜 옷 가게도 많고 지금 보다시피 이상한 영어도 많이 쓰여 있어 티셔츠에서. 한국에도 이런 영어 셔츠가 있는 것 같은데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되게 많이 웃어요. 이 가게가 가장 특별한 것 같아요. Don't Don't Down on Wednesday라는 가게지만 수요일마다 가격이 싸져요. 그래서 좋아하는 옷 있으면 계속 들어와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수요일에 그런 거 아직 있으면 살 수 있어요. 이건 아주 귀엽다고 생각해요. 가격을 과일로 표현해요. 도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는 모카라고 해요. 한국에서 온 옷도 많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되게 유니크한 옷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.
여기를 정말 강추해요. 진짜 신기한 가게예요. Village Vanguard이라는 가게인데 옷이랑 책이랑 과자, 장난감 다 있는 것 같아요. 완전 갈만해요, 정말. 코엔지에서 아마도 도쿄에서 가장 특별한 옷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여기는 조아라는 한국 옷을 파는 가게예요. 커피콘 도쿄라는 가게가 여기랑 조금 멀지만 코엔지 그 옷가게가 많은 길거리에 쭉 가면 끝까지 이런 가게가 있어요. 커피를 아이스크림콘 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게예요. 되게 신기한 컨셉인 것 같아요. 우리 코엔지 하루가 여기에서 끝납니다. 재밌게 놀러와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. 바이바이!